Let's go. Let's go. Yummy. 뭐뭐 어, 왜 이렇게 달달하신데? 어, 뭐? 오렌지 주스 마키? 목소리 하신 거 페인트예요? 모르겠어요. 잘해줬다. 뭐야? 신박한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아, 고양이랑 강아지도 같이 먹어도 되나 봐요. 아, 그럴 땐 이거 비전 약간 빼는 건가? 어떤 장면이도 나올 수 있는 뭔가 노래도 좋은데 스토리도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노래가 굉장히 신나요. 어, 일단 리듬판을 같이 리듬을. 어. 진아 이거 한번 불러줘. 어, 괜찮은데? 오, 너무 예쁘다. 와우. 오. 이거 파리. 오. 오. 어, 어떻게 봐도 과감하신데요? 어. 목걸이? 목걸이? 어, 크림? 어머머. 어, 이래 되는 거예요? 어, 애기 인형이어가지고. 어머. 울지 마. 어. 아, 약간 편견을 깨는 거. 왜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어머. 어, 마지막. 뭐죠? 뭔가 끝까지 보게 된다. 어, 노래는 신나는데. 영화만. 네. 방금 영화를, 3분 안에 영화를 본 것 같았어요. 어. 노래 진짜 좋아. 노래는 진짜 좋은데. 되게 의미가 되게 뜻깊은 곡인데, 뭐 굉장히 조금 시각적으로도, 오. 맞아.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확. 와닿는 거. 네, 와닿는 거. 뭐 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는데, 또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아. 노래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하니까 어. 나는 지은이가 한번 너 불러줬으면 좋겠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가 자주 듣겠습니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까가시. 까가시. 기대된다. 오, 뭐죠? 오잉? 왜 밑에 사람이 나오지? 가방 안 넣어? 어? 여기가 어디죠? 지하철. 아까 들었던 노래랑 좀 느낌이 다르다. 멋있다. 어, 목소리가. 어, 신나요? 어? 어? 어, 약간 우리 스타일인데? 어,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파워풀하시다. 아까는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파워풀하고 멋있네요. 오. 우와. 오. 우리 오마마가 생각나는데? 오마마, 오마마. 어, 그러네. 너무 멋있어. 오. 아, 근데 표정이 엄청 다양하시다. 되게 매력적이시다. 목소리가 굉장히 자유자재이신 것 같아요. 오. 어, 중독성 있다. 귀여워. 뭐지? 우린가? 오. 어, 갑자기 바뀌었어요. 느낌이. 한국의 느낌이 많다. 나 이 비트가 너무 좋다. 저희가 좋아하는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딱 그걸 느껴봤던. 지따치 하는. 그러니까 레디코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뒤에 에펠탑 보여요. 예쁘다. 파리 야경인가 보다. 예쁘다. 나중에 저희도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고 싶어요. 너무 좋겠다.
좋다. 아, 연기도 잘하시는데. 아, 중독성 있어. 어떡해? 와, 예쁘다. 뒤에 경치가. 이게 그건가? 공연을 거기라고 상상하고 한 건데. 현실은 여기? 어, 여기서 하신 것 같은 것 같은데? 아, 약간 버스킹 같지? 약간 꿈이었나? 상상한 그 거기 공연장인 거지. 아닌가? 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근데 두 곡 다 진짜 완전 매력적이 너무 느낌 있어. 귀에 자꾸 그런데 뒤에 깔리는 박자가 저희한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희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뮤비 해석을 알고 싶네요. 이게 네. 가사도 궁금한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빠글라따떼트라는 게 네 머리에 말해 뭐 약간 이런 말인데 이제 고민이 많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스스로에게 스스로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좀 필요한 좋은 엄청난 교훈이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네요. 네. 오, 멋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것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저희가 이거 진짜 열심히 매일매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매일 최고! 약속한 거예요? 네, 저 약속했습니다. 네, 이따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분은 인디아 분이시라고 인딜라. 인딜라. 인딜라 분 기억하겠습니다. 배경도 꼭 가보고 싶어요. 너무 예뻐. 에펠탑. 네, 아까 제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에펠탑이 뒤에 딱 있어서 와. 저희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파리와 알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찍어보고 싶네요. 첫 번째. Let's go! 갑시다, 첫 번째. 오, 목소리. 약간 힙한데? 오! 오! 약간 브라질풍의 느낌이기도 한데요? 약간 라틴 느낌 나면서. 약간 내적 댄스. 약간 이런 노래인데? 네, 힙합 좋아. 아, 너무 멋있는데 어떡해요? 음색이 되게 좋으신. 굉장히 이분도 미인이세요. 네. 오. 오, 매력적이세요. 네. 우와, 뒤에 배경 너무 이쁘다. 아, 같이 콜라보를 하신 건가 봐요, 여자분이랑. 또 약간 라틴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같이 섞인 느낌. 좋다. 우와. 아, 음색이 진짜 다들 진짜 와. 약간 이 노래는 우리 운동할 때도 좋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스트레칭 상태로 너무 좋을 것 같아. 큰일 달구는 노래. 방금 귀걸이가 드림캐쳐였어요. 와. 너무 그러네요. 노솔레이?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네. 약간 춤춰라 이런 건가? 약간 열정 이런 건가? 옷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네. 궁금하네. 아하. 댄스 댄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니까 더 이게 노래가 재밌네요. 맞아.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대체적으로 다 풍경이 너무 예뻐. 맞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저도 이런 곳에 놀러 가고 싶어요. 와, 이 가사도 정말 멋있네. 너무 예쁘다. 멋있네. 와, 궁금해. 궁금해. 두 번째, 세 번째 다 느낌이 확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거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말이 약간 좀 갑자기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됐어요. 보게 됐어. 이건 또 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뭔지 알죠? 알려주세요. 모솔레 그 모솔레 맞나? 모솔레 제목은 몽솔레이. 몽솔레이. 몽솔레이가 이제 my son 태양. 그래서 my son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태양이라고 하면서 평생 사랑하겠다. 행복을 최대한 오래 길게 유지하겠다. 와. 몽솔레이. 굉장히 로맨틱한데요? 정글적인 느낌에 맞는 그런 느낌. 어, my son. 아, 예. 몽솔레이. 어부세. 혹시 리더의 사랑이야? 어부세, 어부세. 리얼이야. 들어오겠습니다. 오!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진짜. Hello,
Bling Bling, pour finir cette petite journée, nous vous avons fait une petite surprise. 네, 오늘 인터뷰 마무리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고요. 네.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대돼. 네, 이제 한번 눈 떠주세요. 하나, 둘, 셋! 하! 우와! 뭐야? 뭐예요? 이게 뭐지? 타르트? 타르트 뭐예요? 그거 뭐지? 위에 체리 같지 않아? 체리 온 탑? 체리 온 타르트? 되게 달달한 냄새 확 나. 체리 같아, 체리. 뭐예요? 맛있게 생겼는데? 에그 타르트 같아? 타르트? 약간 이런 거. 타르트가. 타르트? 냄새가 약간 타르트인데요? 냄새가 타르트예요? 네. 저를 믿어봐요. 타르트는 아니고요. 아마 크루아상? 크루아상은 아니에요. 그거. 그 약간 패스트리. 아니야. 마쉬룸. 패스트리 중에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없는 디저트예요. 저도 한국에서는 못 먹어봤는데 그 프랑스 그 제빵사 분이 만들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롱이라고 F-L-A-N 플롱이라고 이제 계란이랑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이제 플롱 알라 스리스 해서 체리를 위에 올린 거예요. 체리 연타. 체리 연타. 그렇죠. 안에 촉촉해. 안에 뭐지? 체리 때문에 엄청 새콤하고 진짜 맛있다. 안에 이거 크림 뭐지? Very good. 맛있어. Best 디저트. 너무 맛있네? 맛있어. 진짜 대박. 내 대박. 안 퍽퍽하세요? 괜찮으세요? 엄청 촉촉해요.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한국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가져오신 거예요? Non, non, il travaille en Corée.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체리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그냥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음에 또.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기분 좋아지는 맛이. 내가 먹은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제가 원래 단 거를 별로 잘 못 먹는데 굉장히 새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 베스트 원픽입니다. 다음 앨범 내실 때는 마카롱 가져온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네. 저희는 곱창 전골을. 곱창 전골? 먹방으로 그러면 한번 가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에너지틱하고 빛이 나는 블링블링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 앨범 컨트라스트 아주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 복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디저트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메시 복구.